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혈통이 있고 모든 양심이 있어 혼자 하나 되어 있으면 밸런스를 느끼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인간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하나님도 사랑을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고 혈통을 갖고 있고 양심을 갖고 있는 혼자는 못 느낀다. 밸런스가 되어 있으면 못 느낀다 이거예요. 밸런스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혼자는 못 느끼나 상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가 필요하다. 상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여기서 치료해내야 되는 거라 해야 돼. 자, 남자 여자 처음부터 자기 혼자서는 못 느끼지만은 남자 앞에 여자가 나타나고 여자 앞에 남자가 상대가 나타날 때는 충격적으로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양심이 By the same token. 전부 다 썬더같이 라이트맨같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이걸 몰랐어. 뭘 몰랐어.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사랑의 상대가 필요한 논리를 몰랐어. 자, 그러면 그 상대가 누굴 것이냐 하는 문제를. 원수이. 공산당들 원수이. 아, 원수이가 저, 인간이 저 제2전제라면 뭐, 결과적으로 원수이가 원인지 존재가 될 수 있어? If. 꿈 같은 얘기 말라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몽키가 저 전부 다 저 원인적 존재가 못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몽키 그 전부 다 아미바에서 전부 다 몽키 그 저 사람까지 수천 종의 사랑의 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된다. From the level 근황 올라가 all the way up. Many spaces. Love go through can be a new spac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미바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야, 이거 마찬가지야. 종의 구별을 엄격해! 누가 점령 못해! 공산당도 저 원수이 저 서부성 중에서 나가지고 사람하고 말이야. 요 털만 남자하고 전부 다 서부성이 순놈하고 전부 다 쌍욕까지 결혼해서 백년, 천년 말려를 절대 사람부터 안 나온다고. No, no, K-N-O-W, this no, N-O, this no. Which one? Eh? This N-O, N-O. Never okay. N-O means never okay. 그런 생각해야 된다고. Okay 하게 되면 never okay야, never. Forever, 전부 다 okay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뭘 필요하냐 이게 하나님도 무슨 파트너를 원했느냐 이게 눈 보는 오간 파트너가 아닙니다. 선발 파트너가 아닙니다. 무슨 파트너? 하나님도 남성격 주체예요. 하나님이 생기는 여성 성품 남성 성품 갖고 있지만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남성적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파트너가 이런 원칙인 기준에서 보게 될 때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피조세계에 누가 될 것 같아요? 누가 될 것 같아요? 그 파트너가 뭐예요? 남자 한자만, 혼자만 해서 파트너가 돼가세요? 여자 하나만 해서 파트너가 돼가세요? 하나님은 무슨 파트너를 원하느냐? 돈 파트너가 아니라 지식 파트너가 아니고 권력 파트너가 아니라 사랑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이 전부 다 그 생식기가 하나 된 그 자리를 중심 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사랑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둘이 있어. 하나 돼. 사랑은 절대적이니 사랑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둘이 절대적으로 하나 돼야만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랑이. 행적으로 보면 남자가 플러스고 여자가 플러스 이게 가까이 오고 horizontally speaking 보게 된단 말이야. 그 하나님 성격, 남정 성격, 여성 성격이지만 격으로 봐서 플러스가 돼 있어. 이것도 처음부터 닮아가려니 이 둘이 돼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큰 마이너스가 되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종종 그게 뭐야? 그게 어디서? 그게 어느 때 이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문제라고. 결혼이 왜 중요한 거야? 사랑을 찾는 거야. 사랑을 아는 길이야. 생명을 아는 거야. 여자의 생명과 남자의 생기가 일체가 되는 길이야. 일체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남자 여자의 혈통이 나라 혈통이 여기서 혼합되는 거야. 이리 통해가지고 역사가 여기서부터 나라가 생겨나고 세계가 생겨나고 이상세계가 생겨내. 이것이 없으면 개인도 없고 가정도 없고 나라도 이상세계가 없어.
공식이 돼서 공식이.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절대로 여자와 하나 돼야 되고 여자는 남자와 절대적으로 하나 돼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딸이 하나님과 아들딸이 절대적으로 하나 되고 형제가 절대적으로 하나 돼야 할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한 가정에서 살고 죽어서 고난 고대로 옮겨가는 것이 영계예요.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남자, 그런 가정, 그런 여자, 그런 가정, 그런 나라, 그런 세계, 그런 온 인류가 앉아있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의 이상하는 천국은 비어있다! 그래, 지옥가, 다 지옥가서. 천국 들어와 인문 중상 그 아래 전부 다 지옥까지 인간들이 가가지고 쳐, 잡아다 있는 거야, 이게. 천국부터 가!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이 인류의 구주로 왔다고 하지만 전부 다 승천해가지고 어디 가냐면 천국을 못 자고 낙원에 가기 들어가야 돼. 킹덤 오브 헤븐을 가려면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기를 바라는 거야. 예수님도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가정과 하나님과 살다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가게 됐지 예수님도 혼자 못 가. 그래서 성경에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면 땅에서 해결해야 돼. That's what he says. 땅에서 병 났고 땅에 코드면 그 자리에서 고쳐야 돼.